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술 인증 자팍사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저마다 합격의 꿈을 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신기술 인증은 약 10%만이 선택을 받는 높은 진입 장벽을 자랑하죠. 오늘 제가 그 철의 장벽을 넘을 수 있게 요점만 쏙쏙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NET란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서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그 장점을 살펴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구매력 창출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중소기업이 취약했던 초기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혜택이 좋은 만큼 그 과정은 정말 복잡한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신청 자격의 경우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대상은 기술의 상용화 여부와 성능 개선 여부에 따라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보유한 기술이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데요. 먼저 홈페이지 접속 후 신기술 인증 신규 신청을 눌러주시고요. 기본적인 회사 정보와 매출 및 기업 규모, 기술명 등을 꼼꼼히 기재한 후 카드 결제 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결제가 완료됐으면 신청 기술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기술 분야의 경우 크게는 6가지, 세부적으로는 24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신의 기술에 맞춰 세부 분야와 기술 핵심 단어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 신청 제품이 100대 전략 품목에 해당한다면 그 분과를 선택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판단이 어렵다면 기술 핵심 단어를 먼저 확인하고 기술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기술 정보 입력 후에는 개발비를 비롯한 개발 기간, 개발 인원, 특허 출원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준비한 서류들을 업로드 후 저장해서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 완성이 되셨다면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기술 인증 신청을 할 때 어떤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신청서는 신규와 연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출 서류의 경우 신청 기술 설명서를 포함해 ISO 인증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 실적 자료,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입증 서류, 마지막으로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 이전을 받은 경우 관련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동개발 기술인데 단독 신청을 할 경우 기술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거나 단독 인증으로 추후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서류로 입증을 해야 하고요. 반대로 공동신청의 경우 주관기관이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공동개발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신청서의 서명란에 반드시 날인이 필요하고요. 전산에 입력된 내용과 신청기술 설명서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기술 핵심 단어를 4개 이상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기술 설명서 작성법을 좀 살펴볼까요? 같이 제출하는 신청기술 설명서의 경우 1차 심사를 판가름하는 문서이므로 양식이 요구하는 대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 심사가 아닌 기술 심사이므로 기술의 원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산업재산권의 경우 단순히 보유 건수가 아닌 기술의 원리와 권리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데요. 등록 특허와 출원 특허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하나의 파일로 합쳐 전산에 업로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업로드한 자료들이 제출한 신청기술 설명서 안에 산업재산권 보유 목록과 일치하면 심사를 받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인시험 검사 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인 콜라스로부터 6개 항목에 대해 하나 이상의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하는데요. 이곳을 통해 시험 결과를 제시해서 신기술과 시제품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시험 성적서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시험 성적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표준시험 규격이 없다면 먼저 공인시험 검사기관과 협의를 통해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설정해야 하고요. 이후 의뢰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위원은 시험 결과뿐 아니라 시험 방법의 적정성도 같이 평가를 하게 되죠.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자료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 자료가 누락된 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심사 수수료의 경우 접수 과정에 20만 원을 카드 결제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2차 심사인 현장 심사 수수료는 대상자에 한해서 5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술 인증 자팍 사전, 오늘 그 첫 번째 장인 신청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헤매지 않고 잘 따라오셨는지요? 그럼 두 번째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증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NET 하세요.